아프리카의 진주라고 불리는 우간다. 그 이름답게 하루하루 들려오는 복음의 소식들은 마치 알알이 빛나는 진주처럼 여겨집니다. 오늘은 우간다 캄팔라 교회 김형진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김혜진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우간다도 역시 최근에 코로나의 상황이 좀안 좋지요? 좀 어떻습니까?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이후 우간다 정부에서 또 대처를 잘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또 여러 활동도 오프라인으로 가능했었고요. 그랬었는데 이제 지난달부터 조금 이렇게 코로나가 조금 심해지면서 3차 유행이 조금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정부 대통령께서 발표를 해서 어느 정도 일부 봉쇄령이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예배는 온라인으로 모두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조심하면서 저희들 활동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저희들이 감사한 것은 마케렐레 대학교 직원들만 이렇게 일단은 그각 부처나 각 교육기관에 이렇게 그런 분들만 이렇게 먼저 백신을 봐줄 수 있는데 마케레 대학교 부총장님께서 마음을 써주셔서 저희 선교사들 가족하고 또 이렇게 단기 선교사들 함께 모두 두달 전에 백신을 이렇게 저희들 모두 맞을 수 있었고요. 또 형제자매님들도 몇몇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시기도 하셨지만 또 그래도 조심하면서 그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다시 찾았고 또 조심하면서 또 활동도 하고 모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예. 특히 메케레레 대학교의 우리 총장님 또 부총장님은 특별히 이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또 우리 선교사님 가족들이나 또 단기들을 위해서 또 백신까지도 이렇게 맞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희 선교사님, 우리가 지난주에 아프리카 영어권 우리 CLF의 컨퍼런스를 그동안에 가지다가 목사님을 초청해서 우리가 한 시간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써서 우리가 준비를 하자 했는데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157개의 방송사에서 2억 7천만 명의 가시청자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고 또 우리 케냐의 기통과 비숍이나 또 우리 우간다의 세로아다 우리 비숍께서 특별히 축사해 주시고 기도도 해 주시고 했는데 우간다는 좀 어땠습니까? 이번에도 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죠. 그 부분에 조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우리가 한 시간이라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자는 말씀을 또 목사님께서 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우간다에서도 목사님께서 그냥 단순히 온라인으로 저희가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간다에 목사님이 오신다. 예, 그런 마음으로 저희 형제자매님들과 또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부터 올해까지 온라인으로 그동안 계속해서 연결되고 참석했던 분들과 또 CLF로 연결됐던 목회자들, 그리고 온라인 신학교로 저희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연락도 하고 또 찾아가서 또 이번 CLF 소식을 저희들이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교회에서 그분들만 그냥 단순히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그분들 교회에서도 또 이번 CLF를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해서 오프라인으로 또 캄팔라 교회와 여러 지역 교회에서 또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또 작년부터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행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또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그동안 연결되었던 우간다 국영 방송국 또 그리고 여러 TV와 또 방송국을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서 또 이미 계속 활동했기 때문에 이번 CLF 소식을 알리고 또 목사님의 CLF를 온라인으로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TV와 라디오 방송으로 그다음 일요일 날또 중계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렇게 전단지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이렇게 방문하면서 소식을 알렸었는데요. 또 이렇게 소식을 알리면서 이렇게 신기했던 것은 2017년도 마케레레 대학교에 이렇게 월드 캠프에 참석했던 마케레레 학생도 이 소식을 보면서 저희들이 오프라인으로 캄팔라 교회에서 행사했을 때 직접 교회까지 와서 그 가족들과 함께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마음에 정확하게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또 이어서 또 일요일 예배까지 가족이 함께 참석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아프리카 CLF를 통해서 또 크고 작은 많은 또 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구원받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형제 자매들에게 무엇보다 큰 힘이 됐던 또 CLF가 되었었습니다. 예. 우간다 국가는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뭐 아프리카 열어나도록 그렇습니다만은 무세베니 대통령과 함께 목사님이 여러 차례 또 만나시고 또 총리님들 내각의 여러 장관님들 이렇게 만나시고 또 목사님 방문하시면은 항상 그 방송국이나 또 CLF 또 학교 대학 총장님들 온 나라가 이제 우간다에 참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목사님을 방문을 많이 기다리고 있죠. 예, 특히 그 목사님 예, 많이 지난번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셨을 때에 그 UBC 우간다 국영 방송국에 말씀도 전해 주시고 또 MOU도 가지고 특히 그 방송국장께서는 목사님의 이 마인드 교육은 전 나라에 알리고 싶은 그런 부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우간다 계속 국립방송국, 사실 국립방송국에서 우리 기독교의 이 말씀이 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또 우간다나 또 잠비아나 또뭐 보츠와나 뭐 몇몇 나라들은 국영방송국에서 정규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한 시간씩 내보내는 이런 일들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닌가 하는데, 우간다의 계속 국영방송국,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방송국과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그런 부분도 좀 짧게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국영방송국에서도 또 저희 IOF와 오래전부터 저희 박 목사님 행사했을 때마다 또 중계도 해주고 또 목사님을 초청해서 또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IOF와 우간다 국영방송국이 MOU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그 다음 해 바로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활동을 온라인으로 또 방송으로 시작했었는데요. 마침 저희들이 MOU를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국영방송국에서 또 사장님께서 또 목사님께서 집회하는 소식을 듣고 또 마음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서 저희들이 그곳에서 목사님 말씀을 중계를 할수 있었고요. 또 이어서는 라디오, 국영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매주 일요일마다 약 600만 명의 청취율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또 목사님의 말씀이 국영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이 계속 지금까지 되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또 스와힐리어 채널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또 스와힐리어 방송으로도 내보내려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마케팅 매니저와 또 부사장님께서 마음을 많이 여셔서 목사님의 CTN 또 요한복음 말씀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갈 수 있도록 지금 다 협의를 했고 이제 다음 달부터 바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또 마인드 교육도 저희들이 30분씩 강연을 받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로하다 목사님 교회 드림TV와 또 여러 지역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쉽게 그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말씀을 전달해 주면 또 말씀이 전국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방송국 관계자들도 목사님 말씀 너무 기뻐하시고, 또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칸타타, 또 그리고 부활절 칸타타도 약 10개의 TV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가서 우간다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또 박옥수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듣고 있습니다. 예, 최근 우리 선교회의 데일리 뉴스를 통해서 우간다의 대학 여러 곳에서 마인드 교육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내무부 이민국의 이민국을 직원들을 위한 교육, 또 보건대학교의 또 마인드 교육 워크샵, 또 여러 이 우간다에 계속해서 대학이나 정부 통해서 마인드 교육에 대한 부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도 좀 잠깐 소개해 주시죠. 예, 목사님께서 우간다 대통령을 2017, 16년 그리고 2009년 일본에서 이렇게 만나시면서 계속해서 마인드 교육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최근에는 내무부, 이민국 그리고 국장님과 커미셔너와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분들이 하는 워크숍에 마침 저희들을 초청해서 저희에게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우간다 이민국 직원들을 그리고 각 국경에 있는 모든 국경의 이민국의 총 책임자들이 있는 그 모임에도 저희들이 마인드 교육도 하고 또 이렇게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문랑구 보건대학교 교장 선생님도 저희 박옥수 목사님의 온라인 말씀을 들으면서 작년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죄사함의 확신을 하셨고요. 그리고 교육부를 통해서 마인드 교육 소식을 들으면서 전폭적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지지하면서 이번에 3일 동안 또 학교 학생들과 스태프들을 위해서 마인드 교육을 진행했는데 너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정말 이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참석자들이 하나하나 바뀌는 것을 보면서 이 국장님께서나 커미셔너 그리고 이 교육부 관계자들도 말씀을 듣고 강연을 들으면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마케렐 대학교나 지난번 박 목사님과 면담을 가졌던 어반스 대학교 그런 곳에서도 커리큘럼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중이면서 또 저희들이 다음 학기부터 이 마인드 교육이 교양 과목으로 이 학생들에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함께 대학교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고 일을 할수 있도록 많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 특히 이번 2021년도에는 우간다에서는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또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고 또 그리고 내각 장관들의 발표도 최근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우리 그 단기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전에 그전 교육부 장관이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교육부 장관도 내려놓고 또 국회의원도 떨어지고 해서 그냥 시골에 그냥 평범하게 지내시는 것 같은데 우리 김민희 선교사님하고 또 당인들이 가서 그전에는 워낙 이렇게 바쁘시고 또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기 힘들고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이제 그 장관직에서 또 국회의원직에서 다 내려놓으니까 너무 이렇게 우리 당기들하고 가깝게 이렇게 지내고 또 마음도 나누고 보훈 교제도 하고 또 우리를 너무 좋아하고 했다는데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전 교육부 장관께서 최근에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시면서 그 내각 정부의 발표에 부통령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예, 목사님. 전 교육부 장관으로 우간다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던 장관님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2013년도에 한국에서 개최되었던 교육자 포럼에 참석하셨을 때 저희 IYF팀을 만나서 또 소개도 듣고 또 마음을 많이 여셨었는데요. 또 한국에서 또 우간다로 돌아온 이후에 또 그분께서 워낙 바쁘시고 또 위치도 있으셔서 저희도 이어서 만나거나 또 일을 하는 것이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랬었을 때 2016년도 또 국회의원에서도 떨어지시고 또 교육부 장관직에서도 물러나시면서 사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골 지방에 계시면서 다른 특별한 정부 활동이나 그런 것 없이 계셨는데요. 작년에 온라인 성경 세미나가 시작되면서 또그 장관님이 기억이 나서 그분께 왓츠업 채팅으로 또 장관이 인사도 드리고 또 소식도 드리고 또 온라인 성경 세미나도 초청하고 그랬었거든요. 장관님께서 참 말씀도 듣고 기뻐하시고 또 계속해서 저희들 활동 소식을 보내면서 그런 관계를 유지했다가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지방 전도 여행을 갔었을 때 마침 장관님이 계셨던 그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또 장관님이 연락드렸을 때 장관님께서도 환영해 주시면서 저희들 단기 선교사들과 또 허태양 선교사와 제가 또그 장관님 집에 가서 또 인사도 하고 만나 뵀을 때 예전에 장관님으로 계셨을 때는 굉장히 참 크고 힘도 있으셔서 그랬었는데
또 이번에 가보니까 너무 시골 아주머니처럼 마음이 많이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고 또 저희들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 선교사들 활동도 소개하고 또 IIF 활동이나 또 목사님께서 전하셨던 말씀 소개도 드리고 복음 교제도 하고 또 그때 장관님께서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도 장관님 드렸습니다. 장관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감사해하시면서 꼭 이렇게 너무 감사해하셨는데 2021년 2월 달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분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시면서 저에게 메시지가 왔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또 시골에 있는 우리 집까지 찾아와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셨을 때 너무 큰 힘이 되었고 그 기도의 힘으로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꼭 캄팔라에 오시면 또 저희 교회도 방문해 주시고 또 식사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교제도 하자고 했는데 꼭 그러겠다고 하셨었거든요. 이틀 전에 우간다 대통령께서 내각 장관 발표를 했었을 때 그분의 이름이 가장 제일 위에 있는 겁니다. 제일 위에 있고 하면서 보니까 그분께서 이번 부통령으로 임명이 되었다고 이렇게 발표문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고 그분께서 국회의원으로 임명이 되시면서 다시 연락을 드렸을 때 너무 감사해하고 고마워하셨고 또 저희가 예전부터 부통령실과 저희들이 함께 일을 했었었는데 이번에 그분께서 부통령으로 임명이 되시면서 하나님께서 더욱 새롭게 더욱 크게 또 저희 활발히 일도 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또 목사님과 기회가 되면 목사님과 함께 영상 채팅을 통해서 복음 교제도 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기하고 이렇게 감사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국회 부의장으로 계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목사님께서 만델라 스타디움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국회 부의장께서 대통령 대신에 그곳에 와서 축사를 전해줬습니다. 그분께서 또 마침 한국에 2019년도 한국에 방문하셨을 때또 기회가 되어서 저희 대덕 링컨 국제학교에 방문하셔서 그분께서 입학식에 그분께서 축사도 해주시고 박 목사님과 만남을 가지면서 저희들 또 다시 한번 한국에서 만나셨고 또 우간다에 돌아오셔서 이어몬 목사님과 김기성 목사님이 방문하셨을 때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도 소개도 듣고 의논도 하면서 참 마음으로 저희와 가까워 주셨는데 이번 시장 선거에서 또 당선되셔서 그분께서 국회의장으로도 되셨고요. 하나님께서 또 저희 IIF와 연결되고 마음을 열었던 분들께서 하나님께서 또 높은 위치에 또 올려주시고 인도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우간다에서 또 길을 열어가시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또 저희 마음이 기쁨이 되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우간다는 특별히 이제 교육부 장관님 또 재정경제부 장관님 또 캄팔라의 재정 장관님 등 많은 장관님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우리와 함께 하는데 더더욱 이렇게 부통령께서 또 우리 IYF에 대해 특히 사랑해 주시는데 또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간다에 더 힘있게 복음의 역사를 기대해 봅니다. 김현준 선교사님, 그 2021년 혹시 그 만델라 스타디움에 지금 예. 송구 영신 예배는 열릴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예, 목사님, 사실, 저희가 지금은 다시 이렇게 3차 유행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잠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 하다 목사님 측에서는 일단은 주위를 살피면서 계속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이번 만델라 스타디움에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분명히 열어주시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세로하다 목사님께서는 늘그 축사를 보내주실 때마다 목사님과 합창단 꼭 오셔야 된다고 늘 그렇게 축사해 주실 때마다 멘트를 해 주셨는데요. 참, 우간다의 온 국민이 목사님의 그때 전해 주신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바라옵기는 빨리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더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함께 온 국민이 보고 있는 그 만델라 스타디움의 또 현장과 또 TV를 통해서
또이 귀한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교회 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온라인을 통해서 더온 세상의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게 너무 소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김행진 선교사님 또 우리 통해서 또 우간다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 우간다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안부 전해 주시고요. 우리 단기 선교사 또이 코로나이지만 멋지게 활동하고 있는데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 김성희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이번 박욱수 목사님의 미국 방문 일정은 미국 온 나라의 큰 축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찾아뵙고 또 상담을 통해서 또 개인 복음을 통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미국의 큰 복음의 역사가 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굿뉴스 스페셜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